주말을 안녕. 건강한 자연의 맛 사찰 음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뭔가 우리가 뭔가 국 끓여 먹을 때 뭔가 많이 들어가는 재료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네. 이거 무슨 버섯인가요? 이것은 스님들이 주로 드시는 느타리 버섯입니다. 느타리? 네. 느타리 버섯? 네. 굉장히 약간 조금 매운 느낌이 나는데요? 그죠? 네. 채소물이요? 예. 채소물이요? 채소물이 뭐예요? 향이. 향이 뭔가 은은하면서 한약. 맞아요. 맞아요. 한약 느낌도 나고 차 그죠? 느낌도 나는데요? 우엉차? 우엉차. 우엉차. 은은한 향을 풍기는 능이버섯 감기국의 맛은? 와, 진짜로 국물 맛이 시원해요. 왜 어른들이 뜨거운 음식 드시면 와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아, 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찬바람 불 때 먹으면 몸이 사슬사슬 녹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정말 약간 풀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네. 제 손보다 약간 작은 게 근데 나물이 아닐까요? 나물? 네. 오, 색깔이 훨씬 진해졌어요. 예, 맞아요. 진해졌죠. 네. 이게 몇 분 삶으면 좋을까요? 한 5분? 5분. 2분? 2분. 네. 줄기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만져봐서 확인을 할 수 있군요. 와. 방풍나무라, 방풍나무라, 맛있어져라, 야! 우리 주문이 들어왔으니 엄청 맛있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진짜 이렇게 해서 능이 버섯 감기국과 콩나물 갱죽. 맞아요. 그리고 방풍나물 무침까지 항상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우와.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찰 음식 시식 시간. 콩나물 갱죽부터 먹어보는데요. 와, 와. 이거 진짜 향기 든든한 식사가 제격인 것 같아요. 네. 묘하게 이끌리는 맛이 있어요. 이끌리는 맛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아인이가 제대로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크게. 달콤 언니도 질 수 없죠? 콩나물 갱죽에 방풍나물 올려 한 입 크게 제대로 먹을 줄 아는걸요. 와. 바로 공양. 수행을 하는 스님들의 올곧은 정신을 나타내는 예절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식사하는 순간에도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그런지 진짜 싹싹 다 비웠어요. 네. 스님, 이렇게 먹는 거 맞나요? 오늘 이렇게 맛있는 사찰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00여 년을 전해 내려온 한글 최초의 조리서, 음식 디미방을 통해 전통의 맛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부터는 요리 연구가이신 조선옥 선생님께서 음식 디미방의 음식을 알려주실 겁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화채라는 음식 먹어본 적 있으세요? 네, 화채는 네. 그 과일을 넣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여름에 먹는 수박 화채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달콤이가 네. 이제 잘 맛있게 되어라 네. 하면서. 맛있게 되어라. 네. 이렇게 그렇죠. 익히는 방법도 있었군요. 네. 그 이게 네. 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면이 되는 거예요? 네. 우와! 우와! 완전 네. 신기해요. 너무 잘했네요. 네. 약간 그 라이스 페이퍼? 네. 네. 그렇죠. 라이스 페이퍼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잘라볼까요? 네. 네. 모양이 굉장히 귀여워요. 그렇죠, 귀엽죠. 약간 회 같은데요? 뭔가. 그렇죠. 오징어 회? 오징어 회. 아, 먹고 싶다. 녹두면도 엄청 맛있을 거예요. 그렇죠, 맛있어요. 쫄깃쫄깃해서. 과일을 넣어서 만든 화채와는 달리 이 녹두면을 넣어서 만든 게 굉장히 이색적인데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우와, 뭔가 이 다섯 가지 맛이 나는 오미자가 네. 굉장히 새콤달콤한데 네. 이 녹두면을 넣었잖아요. 근데 뭔가 청포묵을 먹는 것처럼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 잣까지 들어가 있어서 고소함까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와. 웜. 우와. 우와. 완전 맛있어요. 와. 우리 음식 대미방에 나오는 이 창면법은 정말 건강과 또 우리 정말 그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좋은 음료를 만들어서 드셨구나. 정말 새삼 감동을 해요, 제가. 아, 진짜 맛을 딱 느낀 순간 네. 정말 감동이 와닿았어요. 우와.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별미라고 해도 못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음식, 디미방의 음식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